인텔 팔콘 A 플러스 시스템이라는 산업용 드론을 활용해서 시설물 안전 진단 그리고 문화재 복원을 위한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화재가 훼손되기 전에 원형 데이터를 만들어서 3D 모델링해서 나중에 혹시 훼손되더라도 데이터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모델링하는 작업, 그 다음에 측량 등에서 이용하는 드론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드론이 취미용 드론에서만 되게 많이 쓰이고 있다가 산업 현장에서 드론이 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대신해서 좀 위험한 현장 같은 거 관리하고 이런 쪽에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제 기존의 이제 배터리 드론의 한계가 짧은 비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데 20분, 30분의 짧은 비행 시간으로는 임무를 충분히 수행하기 부족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개발한 이제 연료전지 파워팩은 그런 배터리 드론의 한계를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그 옛날에 원래 드론을 했었는데 중간에 저 그 드론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가는 김에 다시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찾아보는 와중에 이 대회가 눈에 띄어가지고 참가하게 됐는데, 또 안 하다가 다시 하니까 좀 많이 긴장되고 좀 어색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떨리네요.